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뉴스스탁의 이영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를 때가 됐으니까 또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는 사실 일주일 닷새 중에 4일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특히 안 좋은 모습 그쵸. 끝났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다우지수랑 S&P 500은 나름 좀 반등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은 장중에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 마이너스였는데 그렇죠. 막판에 또 플러스로 돌려놓으면서 일단은 약간 안도어를 하는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하루 앞 하루 앞인데요. 저희 내일 특집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뭔가 대선에 대한 결과 뭐 이런 얘기들. 전화 인터뷰도 하고요. 예,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건 하루 이틀이면 끝나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그렇죠.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불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그나마 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네. 오늘 일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격차 좀 벌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벌어졌대요? 바이든이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 더 이게, 앞서갔다. 이게 그 MBC 방송이랑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같이 한 그 설문조사인데 물론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포춘즈 같은 경우, 파이낸셜 네. 타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또 붙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교수님, 아무도 모르죠. 내기 한번 할까요? 저는 네. 둘 중에 이렇게 네. 한 명씩 꼽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밥내기. 밥내기 좋죠. 누구 하실 거예요? 저요? 저는 뭐 세 분이 안 하는 거로 하죠. 두 분이 안 하는 그래요? 예. 누구 하실 거예요? 저는 혼자 먹는 판으로 가겠습니다. 누구 하실 거예요? 바이든 하겠습니다. 바이든 하시고 싶으세요? 전 바이든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럼 제가 전 트럼프 가겠습니다. 그럼. 아, 정말요? 1대 2로 먹겠습니다. 왠지 교수님이 아, 교수님 왠지 이길 것 같게요. 어쨌든 네. 바이든. 네. 두 분은 바이든 전 트럼프. 트럼프. 네, 전 혼자 내일 하려고. 결과로. 네. 예. 내일 나온 결과로. 네. 근데 내일요? 또 내일까지는 잘 안 나오죠. 투표 용지 이거 오픈하는데 오래 걸려 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나오면 네. 최종 결과로 하죠, 뭐. 여유로우신, 여유로우신 저는 교수님.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이러니까요. 약간 불안해지는데. 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사실 크게 뭐 반등하지는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더라도 나름 그동안 잘 갔던 나스닥의 중심이 되는 기술주라든가요. 커뮤니케이션 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좀 여전히 약한 모습입니다. 세 종목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빅3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과 대선에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 뭐 중앙일보 나온 걸 확인해드리면 바이든 좀 앞서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한 100표 정도 선거에 따라 확보한 걸 좀 더 앞서 있는 그림이 네네. 나오는데요. 다음 이 그림인데요. 아직까지 계속 말씀드리면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기엔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얘기했네요. 알 수 없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보면은 뭐 지표 발표된 부분과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가 오는 이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네.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크게 봐서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 나온 제조 PMI가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수요일날 밤에 나올 서비스업 PMI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금요일날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요. 특히 먼저 나온 것은 제조업 PMI인데요. 네. 의외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59.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예측이 55.8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수치는 2년 만에 최고입니다. 2018년에 가을에 나오고 처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나름 오늘 질 좋게 나왔고요. 이런 흐름이 서비스업도 좀 이어지고 고용 보고서도 좋게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뚜껑은 좀 열려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은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하루하루도 중요하죠. 하루하루를 보면 8만 1,140명 정도 나왔습니다. 일요일 자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7일 평균이나 14일 평균인데요. 7일 평균이 지금 8만 1,000명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8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것이 2주 전 대비하면 거의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불안하겠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극히 일부에서는 이런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대선의 불복. 그럼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뉴욕에 와서 5th Avenue가 있다면 뉴욕의 5번가가 네. 있다면 LA 쪽에서는 로데오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데오 거리 청담동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뉴스 보셨겠지만 그 입구를 막고 입구를 이제 창문 있는 거를 멋있게 놓은 거 나무로 덧대고 합번 덧대고
선거 다음날 문 닫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이제 막 약탈할까 봐.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정말 불복하면 어려워지고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니까 2010년 전에 고랑 그 당시 부시 당시 10년 전에 그때 보면 이제 불복이 있었어요. 플로리다 개표 다시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복에다가 코로나 확산되면 사람들이 약탈 안 해 그러면 또 물건 차재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트코를 사야 된다, 클로락스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건 다 우스갯소리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되고 있지만 결국은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잡음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하네요. 아, 예. 근데 그건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그 서로 반대쪽 시각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50% 미국 국민의 50%는 좌절하는 날입니다. 5대5잖아요. 반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월가가 전망한 내년 시장, 내년 미국 시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꼽은 탑5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장과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한 54%가 네. 불마켓을 전망하고 있고요. 고객들은 한 17%니까 고객들은 일반 투자가보다는 전문가들은 그나마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을 상대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분들의 주위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세요? 김대리님. 예, 김대리님.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대선에도 관련돼 그렇고 뉴스만 틀었다고 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이런 불안전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다들 연일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제 주변에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체감을 하는 부분은 역시나 굉장히 시장이 특히나 이번 연말까지는 무조건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그쵸. 것이고 굉장히 두렵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고객들의 17%라는 네. 수치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역시나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전망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 네, 불리시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네. 역시나 이 항상 뭐 저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모두가 예를 할 때 예스를 해야 된다. 노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네, 지금 리서치 결과를 봤을 때는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지수 3대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은 어떻게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네. 다우, S&P,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5에서 7% 정도 6개월 내에 이렇게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3대 지수가 5에서 7%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너무 고평가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50%가 네,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44%가 또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뭐 완벽하게 뭐 적정 주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요즘 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밸류에이션 그런 부분에 보다는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에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파괴적 혁신이라든지 네. 그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장세 속에서 사실 이런 적정 주가인지 이게 고평가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다른 시장과 비교를 해볼게요. 시장 비교했을 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좀 우위에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을 때 네. 가장 매력적인 지수, 가장 매력적인 이런 그 군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43%가 S&P 500을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에서? 네네, 월가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으로 나왔는데요. 네. 신흥국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중국,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역시나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장세가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봤을 때는 네. S&P 500을 추종하는 것이 역시나 큰 매력적이고요. 섹터별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술 섹터를 역시나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비유망 섹터에서도 기술 섹터가 24%로 2위를 차지했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고평가인지 네. 적정 주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정말 네, 완벽하게 이 부분에 평가를 내리긴 힘들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얘기셨는데 오늘 이 설문조사가 어떤 건지부터 네.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월가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운영자 네. 150여 명에 물어보는 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 기술주라는 건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쵸.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사야 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반면에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네.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엇갈리는 거죠. 다만 주식은 엇갈리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요. 여하튼 그만큼 생각이 엇갈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이한 것은 답 5위, 6위, 7위는 안 나왔지만 양쪽에서 공동으로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헬스케어가 들어갑니다. 헬스케어. 네, 그리고 에너지도 상대적으로 유망 섹터에서 5위와 1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래요? 섹터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금융주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주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주 인기를 끄는 거거든요. 최근 5년 동안에 시장 대비 4배 정도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기술주. 그다음이 이미소비재입니다. 이미소비재는 딴 게 아니라 아마존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더해도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오늘 거의 4년 만에 의견을 조금 바꿨어요.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의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도 중요한 것은 기술주에 올인된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서. 뭐 미국도 개인 투자가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기술주도 좋지만 좀 다양한 필수 소비재나 이미 소비재나 소위 이런 경기 민감주도 살아는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술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산 중에서의 주식의 매력도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면은 금 가격이 작년부터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금은 그렇게 많이 높은 비중이 없고 주식이 여전히 엄청 매력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뭐 기술주라든지 에너지주라든지 많은 자산군에 있어서 네. 앞으로 어떤 자산군에 더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나 압도적으로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 네. 여전히 뭐 고평가, 뭐 저평가 이런 부분 있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건 주식이고 저희가 미주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금에 대해서 네. 헤지 수단으로서 금도 이렇게 자기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금이 이렇게 매력적인 네,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보면요. 네. 역시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분산 투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헤지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를 봤을 때는 금 비중이 별로 안 높네 라고 매력도가 떨어졌나 싶었는데 여전히 이게 낮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자산군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식이 가장 높았고요. 또 이 밖에도 올해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채권 시장도 굉장히 핫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그 자산군을 좀 비중을 잘 실어가면서 꾸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가가 선택한 종목을 볼 텐데 고평가 종목 탑5예요. 어떤 종목들이 고평가 되어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좋아질 섹터 다섯 개랑 있고 싫어할 수 안 될 것 같은 다섯 개 섹터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 선택한 고평가 종목 탑5입니다. 이것도 누가 했다?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왔다고 해서 욕할 것도 없고 고평가됐다고 해서 주가 안 오른 것도 아니라는 그쵸. 거죠. 네, 이익이 안 난 것도 주가 올라가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5위. 테슬라 애플이 5위가 들어가는데 애플은 나중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애플이 5위고요. 네. 니콜라가 4위입니다. PSR, PR 나온 거. PR이 없는 것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안 나가겠죠. 네. PSR이니까 PS는 세일즈 대비 몇 배입니까? 니콜라가 17,000배.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높다, 낮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건 신규 상장된 건데 182배. 줌비디오가 103배. 테슬라는 이걸 배만 점잖죠. 13배밖에 안 되니까요. 어쨌든, 제일 점잖아요. 네, PSR 있고요. PR, PBR 있는데 이 정도가 엄청나게 지금 밸류얼이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 기술적으로 뽑은 게 숫자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월가에 선택한 베스트 5가 뭐냐는 거죠. 짠. 네, 딱 보시면 종목이 지금 네. 아마존이죠. 1등부터 말씀드리면 1등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1등입니다. 아마존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네. 원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여전히 가장 어쨌든? 강력한 주식일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두 번째가 애플입니다. 앞서 고평가 1등으로 뽑혔는데 여전히 사랑받는 2위의 주식이 되겠고요. 네. 3번이 알파벳입니다. 요즘 빅5 이런 것 중에 유일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알파벳이 되겠고요. 4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쉐브론이 아까 에너지가 1위로 뽑혀 있잖아요. 쉐브론은 사실 보면 엑슨모빌은 다우에서 빠지면 더 안 좋았는데 쉐브론은 그 빠지진 않았는데요. 쉐브론이 에너지주이면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배당률도 7.4%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쉐브론에 앞서 에너지 1위를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이 쉐브론 선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위가 진짜 깜놀할 주식이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입니다. 장보부장님 좋아하시겠어요? 네, 장보부장님 최애 주식인데 여튼 엔비디아가 네. 지금 월가 선택했던 탑5에 오. 정확한 번역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월가 선택한 탑 페이버릿 5 주식입니다. 이게. 다른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올랐던데 다른 이유가 뭘지 정말 궁금해요. 엔비디아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만큼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보면 이제 많은 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그런 풀 자동차, 자율주행차 보셨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율주행, 수많은 인공지능이 많이 더 확산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상도 나오고 이럴 정도인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그만큼 관심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가 전망하는 내년도의 시장과 저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국가 중에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됐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도 존재하는 가운데 과연 그들의 전망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또 매력적인 종목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는 계속해서 또 미주얼 고주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의 체크 포인트 이제 디데이가 가까워져서 네. 계속 뭐 대선 관련된 이슈가 가장 화두겠죠. 맞습니다. 오늘 네. 뭐 대통령 선거 외에는 뭐 하는 게 없죠. 네. 그리고 사실 보면 FOMC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요. FOMC는 별로 관심 안 가시죠. 네, FOMC는 두 번째 날 우리 네. 시간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결론 그리고 새로운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연방 중앙은행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 보여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주매 오늘의 종목 발굴 소식인데요. 에이버리 데니스. 이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라벨링 관련된 기업인데 이게 왜 요즘에 핫한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일부러 그 마실 물을 갖고 왔는데요. 에이버리 데니스 하면 여러분들이 에이버리 데니스 제품을 사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이 거기 건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즘 무슨 생수에 요 붙이는 라벨. 거 있죠. 요거 있죠. 라벨. 요 시장의 전 세계 80%를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여러분 세계 맥주집 있죠? 네. 거의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벨 상품의 네. 라벨 화장품에 들어간 화장품에 붙이는 네. 뭐 포장지에 붙는 그 프린팅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면 이게 무조건 돈이 되는 거가 되고.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하나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까지 감이 없으시면 요즘은 자동차요. 네. 자동차 오래되면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예, 무광으로 그런 랩핑이죠. 네, 네, 네. 랩핑이 다 이겁니다. 아~ 랩핑이 싼 랩핑이 있고 비싼 랩핑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랩핑 고가 들어가면 99%가 에이버리 데니스는 랩핑입니다. 예전에 이거 관련 기업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랩핑하는 거 굉장히 무광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그게 어렴풋이 납니다. 좋죠. 왜냐하면 다 부식되거나 그래갖고 다 깎고 프린트 색칠하는 것보다 훨씬 어찌 보면 저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에이버리 데니슨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